지난 4월에 이어서 오는 10월에 또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서민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비중을 줄인 게 전기요금 인상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전 정부 5년과 비교해보면 원전 비중은 한 3%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총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30%대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줄곧 20%대였습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한 2018년엔 23.4%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이 5년 동안 입은 손실은 11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인하 조치가 부자 감세라는 공세를 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견기업과 중하위 소득자의 혜택이 더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추부 총리는 또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올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